축구리그 오늘 서울 남부근역 경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서울 영서중학교 대 서울 동원중학교, 서울 동원중학교 대 영서중학교의 경기를 서울 불암산 경기장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캐스터 소대수입니다. 오늘 도움 말씀 함께하실 백강현 해설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아, 영서중학교 대 동원중학교의 경기인데요. 양팀 남부근역에서 지금 4위와 6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양팀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잠시 해주시죠. 뭐 두 팀 같은 경우에는 뭐 서로를 잘 아는 팀들 간의 대결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상당히 잘 아는 만큼 맞춤형 전술로서 잘 나왔다. 재밌는 경기를 할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왕중왕전에 나가기 위해서는 승점 3점이 양 팀에게 있어서 너무나 필요한 순간이고 아주 중요한 경기입니다. 양팀 감독들도 승리하는 게임을 꼭 하겠다라고 사전 인터뷰에서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면 잠시 후에 이제 전반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센터 서클에서 이제 몸을 풀고 있는데요. 영서중학교 선수들이 이제 붉은색 상하의를 입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경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경기 시작했습니다. 영서중학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을 진행하겠고요. 동원중학교 선수들은 노란색과 검정색 상의를 입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을 진행하겠습니다. 이곳 서울 남부권역리그가 이제 왕중왕전 티켓이 3.5장이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중위권 싸움이 상당히 치열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아직 4위와 6위거든요. 완전하게 안정권에 들어섰다라고는 양팀 모두 말할 수 없고 조금 더 재빠른 행보를 보여야 되겠습니다. 두 팀 감독도 오늘 경기가 상당히 중요하고 오늘 게임을 기점으로 뭐 죽음의 레이스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 자, 영서중학교와 동원중학교의 경기. 양 팀에 있어서 조금 눈여겨볼 선수가 있다면 어떤 선수가 있을까요? 먼저 이제 동원중학교 같은 경우는 9번 고유성 선수가 득점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팀이 거둔 29골 중에 15골을 성공시켰거든요. 무려 절반에 해당되는. 자, 지금 단독돌파인데요? 그렇습니다. 자, 좋죠? 왼쪽으로 열어주고요. 자, 지금 안쪽으로 크로스 타이밍을 노렸고요. 뒤쪽에서 동료가 따라왔습니다. 한 번, 두 번 젖혀주고 자, 아직 공격이 계속되고 있어요. 자, 영서중학교가 볼을 따내고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면 영서중학교 같은 경우는 또 네 골을 넣은 선수가 있습니다. 김우성 선수가 지금 네 골을 넣고 있고요. 조금 고른 득점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옆줄 바깥으로 나갔고 동원중의 던지기 공격입니다. 자, 선수들이 활발한 공격 루트를 갖고는 있지만 아무래도 게임 초반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러운 면들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아직은 탐색전이죠. 상대를 알아보고 우리 편에게도 조금 더 준비를 하는 단계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금 왼쪽으로 영서중학교 공격이 괜찮은데요. 한 명, 두 명 제쳤고 오른쪽까지 열어주나요? 침투 패스가 좋았습니다. 계속 들어가고 있고요. 안쪽으로 크로스! 동료 선수가 없었군요. 자, 지금은 줄 곳을 계속해서 찾고 있었는데 동료 선수들이 들어가주는 속도가 너무 늦었거든요. 그렇군요. 11번 김진영 선수의 크로스까지는 참 좋았는데요. 오른쪽 공격이 초반에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자, 영서중 같은 경우에는 측면 플레이를 상당히 뭐 잘하는 팀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네. 동원중 같은 경우에는 상대의 이제 뒷공간을 노리는 이제 카운터 어택이 상당히 뛰어난 팀인데요. 이 두 팀이 서로를 잘 알고 있는 만큼 그만큼 준비를 많이 했을 거예요. 오는 경기 다량 득점이나 아니면은 뭐 한 골 싸움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렇군요. 양 팀은 남부권역 이번 리그에서 3월 31일 날 이미 맞붙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동원중이 1-0으로 승리를 했고요. 이제 골이 너무 터지지 않아서 영서중 같은 경우에는 그날 경기에서 패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네. 뭐 게임 내용상은 상당히 앞서고 있었다 이런 얘기도 있었죠. 맞습니다. 결국은 이제 축구에서는 이제
득점을 해야 이길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 경기력이 아무리 좋더라도 지배를 하더라도 이제 득점을 해야 이길 수 있는데요. 영서준 같은 경우는 이번 시즌 12경기 치르면서 15득점 12실점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권영리그가 진행되면서 객관적인 전력은 뭐 전력에 불과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이 감독들이 경기를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준비하는 시간이 또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있는 감독들이 많기 때문에 상대에 대해서 상당히 철저하게 준비하고 또 선수들도 상대 선수들에 대해서 상당히 잘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최성원이 잡았다가 볼을 놓쳤군요. 영서중이 다시 한번 역습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직은 중원 싸움이 상당히 치열한 모습입니다. 자, 영서중이 역시 침투 패스가 계속 시도하고 있고 상당히 좋습니다. 자, 측면 플레이를 강조하는 것을 알고 동원중 같은 경우에도 그만큼 잘 막아주고 있고 영서중 같은 경우에도 공략을 계속해서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네, 정희철 선수가 재빠르게 들어가 봤고요. 코너, 던지 공격이군요. 장용준 선수가 예, 들었다가 잠시 김진영에게 넘겨줬고요. 영서준 같은 경우는 김우성 선수 14번 선수고요. 이 선수를 좀 지켜봐라라고 이제 신복주 감독이 이야기했는데요. 센스가 참 좋다라고 칭찬했어요. 자, 길게 던질 것 같은데요. 안쪽으로 길게 던져줬고요. 자, 동원중 선수들이 앞쪽으로 나가기 전에 자, 그대로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조금 더 빠르게 진행해줘야죠. 그렇습니다. 좀 더 앞쪽으로 패스해주면 좋았을 텐데요. 아직은 계속 공격 속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반대편 잘 봤고요. 횡패스 좋았고요. 오른쪽으로 열어줍니다. 동원중. 자, 올라가나요? 안쪽으로 크로스가 올라갑니다. 헤딩으로 떨고 주고요. 이 선에서 자, 왼발 슈팅까지. 그러나 조금 이제 빗맞으면서 그때와는 조금 거리가 있었습니다. 자, 동원중의 이상훈 감독이 우리 선수들이 가진 능력보다 항상 열심히 뛰어줘서 너무 고맙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자, 선수들이 체력적으로 또 체격적으로 또 신장이 많이 작기 때문에 뭐 불리한 점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잘 극복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도 조금은 이제 공중볼에 있어서 약한 모습을 나타내는데요. 지금 시간이 이제 3시에 많이 가까워 3시가 얼마 안 남았는데요. 아주 무더운 날씨는 아니지만 역시 아주 더운 날씨입니다. 역시 더위와의 싸움 체력전이 오늘도 예상됩니다. 양팀 감독들도 그 면에 있어서 상당히 걱정이 많았어요. 뭐 오늘 경기는 상대와의 싸움이 아니라 이제 날씨와의 싸움이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예. 왼쪽에서 지금 이제 공격을 진행하고 있었고요. 다시 한번 옆줄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영서중학교의 던지기 공격이 이어지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2시쯤이 제일 더운 날씨인데 네. 3시쯤에 경기를 함으로써 또 5시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경기라고 봤을 때는 또 축구하기에는 상당히 좋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요새 날씨 중에서는 아마 제일 좋은 시간대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경기장이 지금 이제 산을 뒤로 하고 있어서요. 산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아주 반갑습니다. 자, 동원중이 계속해서 센터 서클 쪽으로 열어주고요. 왼쪽에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동원중 자, 잘 봤죠? 왼쪽으로 열어줬습니다. 방승수가 잡았고요. 태클! 자, 하지만 제껴냈습니다. 자, 지금 장면에서 슈팅까지 연결됐는데요. 볼 때 옆쪽으로 나갑니다. 지금 슈팅까지 이어지는 그 패스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자, 솔직히 말해서 조금 아쉬운 것은 이제 왼쪽으로 갔을 때 바로 올려줬더라면은 더 좋은 플레이가 나올 수도 있었는데 다소 주춤거렸거든요. 예. 상대 선수의 수비에도 한번 막힐 뻔한 이런 경우가 생기면서 조금 주춤거렸고요. 이런 부분들만 조금만 선수들이 보완해준다면은 더 완벽한 플레이로 만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슬슬 아마 몸이 풀려가고 있을 겁니다. 영서중학교 최창기 골키퍼가 앞쪽으로 길게 쳐줬고요. 자, 영서중학교도 왼쪽 오른쪽 가리지 않고 지금 방향을 공격 방향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자, 동원중이 도중 차단했고요. 다시 한번 왼쪽으로 열어줍니다. 자, 영서중의 5번 황우준이 헤딩으로 커트했고요. 자, 동원중 아주 지금 양팀 모두 치열합니다. 왼쪽으로 다시 한번 열어줍니다. 자, 크로스가 올라가겠죠? 올려줘야죠. 자, 땅볼 크로스. 자, 수비 막고 2선에서 영서중학교가 볼을 따냅니다. 자, 아직 볼 처리가 조금 느린데요. 압박이 좋습니다, 동원중학교. 자, 저렇게 전방에서부터 압박해주는 모습 상당히 좋은데요. 그렇습니다. 최선의 수비예요, 아주 일선에서부터. 자, 잘 접었고요. 자, 한 번, 두 번 접었고, 두 명, 세 명 접었고, 자, 이제 부인 지경입니다. 지금 상당히 드리블이 좋았습니다.
자, 지금 오늘 경기에서 가장 시원한 플레이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렇습니다. 22번의 정혁준 선수. 네. 아, 상당히 좋았어요. 자, 올 시즌 5골을 기록하고 있고요. 득점력이 분명히 있는 선수입니다. 경기에는 아직 많이 이제 출전을 못했다고 이상훈 감독이 이야기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골을 넣었단 말이에요. 그 이유를 벌써부터 자신의 진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영서중 최창기 골키퍼가 다시 한번 골킥을 차고 있고요. 자, 선수가 이제 게임을 뛰면서 자기 몫을 다 해줄 때는 계속해서 이제 주어주는 출전 시간이 배정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동원중학교가 도중 커트했고요. 이제 결국 그러한 것은 자신이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게임에 많이 못 뛰더라도 한 번에 주어진 기회를 살린다면은 그것이 결국 기회로 오는데요. 그렇죠. 예, 단계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당장의 주전 선수로 경기 시간 90분을 채워준다면 본인에게 기쁜 일이겠지만 뭐 서브라고 하죠. 중간부터 이제 교체 선수로 들어갔다가 또 자신의 활약 시간을 보여주고 출전 시간을 이제 늘려가는 거겠죠. 자, 지금은 침투해 가는 과정에서 파울이 있었습니다. 자, 당장 돌파될 것 같으니까 다소 파울로서 이제 시간을 지연시켰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영수증 선수들이 다소 이제 체격적인 부분에서는 약간은 유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세트피스 찬스에서 기회를 살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볼이 정지된 상황은 오늘 게임에서 첫 번째인 것 같은데요. 자, 프리킥 첫 번째 찬스입니다. 거리는 괜찮거든요. 자, 준비된 플레이로 보여줄지. 자, 장준! 프리킥이 올라갑니다. 자, 떨궈졌고요. 동원중 선수가 길목을 잘 잡고 있었습니다. 자, 강승수에게 연결하려고 했는데요. 자, 중앙에 차단됐고요. 지금은 이제 사인이 좀 맞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은 방승수 선수에게 공이 올 걸 알고 미리 차단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서로가 잘 알고 있다는 건데요. 전반전 이제 10분이 막 흘러가고 있는데요. 방승수 선수에게 연결되는 이제 과정이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영서중학교 선수들도 미리 알아채고 길목을 차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격적인 영서중도 계속해서 줄 곳을 못 찾는 것 보면은 이제 동원중도 분명 영서중에 대해서 준비를 상당히 잘하고 나온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렇습니다. 같은 권역에 있고 너무나 서로를 잘 알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양팀 감독, 이제 동원중의 이상훈 감독과 영서중의 신복주 감독 같은 경우에도 같은 권역에 있고 또 서로가 너무 친해요. 그렇습니다. 네. 사전 인터뷰 하러 갔을 때도 양팀 감독님께서 이제 아주 친하게 담소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승부는 또 냉정하니까요. 저 이제 경기장 안에 들어서면은 서로 이제 경쟁 관계이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자, 공격으로 다시 한번 오른쪽으로 열어주고 있고요. 돌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영서중학교 8번 정희철 선수. 돌파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옆줄 바깥으로 나갔군요. 자, 정희철 선수가 스피드 싸움에서는 상당히 자신이 있거든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은 돌파를 노려봤는데 예, 다소 조금 아쉽죠. 자, 아직은 성공하지 못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볼을 잡는 과정에서 뒤에서 약간 충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영서중학교. 자, 지금 뭐 파울을 했지만 뭐 서로 이제 워낙 잘 아는 선수들이잖아요. 사과하는 모습도 예, 나타났고요. 좋습니다. 그런 모습들. 또 앞으로 이제 계속 축구를 해 나갈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모르고 있더라고 하더라도 뭐 바로 사과를 한다면은 또 어린 선수들은 금방 풀리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경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뭐 나이는 어리지만 축구를 오랜 시간 해온 선수들이기 때문에 네. 이제 파울 상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그렇습니다. 자, 동원중학교가 역습인데요. 하고 있고요. 오, 지금 이제 충돌이 조금 있었지만 경기를 계속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자, 볼 소유 시간이 한 선수에게 너무 머무르면 안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박호영이 잡았다가 오른쪽으로 열어 줍니다. 자, 바로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죠. 김진영 올려줬고요. 이게 중간에 구절되면서 오! 골키퍼가 나와서 처리를 합니다. 약간 이제 빗맞으면서 골키퍼가 잡기 애매한 좀 상황이 나오긴 했는데요. 오히려 저렇게 굴절되는 게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동원중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골키퍼로 나온 이제
홍건우 선수 같은 경우에 1학년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오늘 경기에서 이 선수를 한번 눈여겨볼 필요도 있습니다. 자, 1학년 선수인데 골문을 지키고 있다. 분명히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이제 팀 사정상 1학년 선수가 지키고 있는 건데요. 이 계기를 발판으로 이 선수는 더 성장해야 되고 이제 형들의 자리를 한번 꿰찰 이런 욕심이 있어야 될 텐데요. 그렇습니다. 결국 본인에게 기회가 왔을 때 얼마나 자신의 진가를 보여주느냐가 중요하겠죠. 자, 다시 올라가야죠. 방승수 잡았습니다. 안쪽으로 크로스 올라가고요. 수비가 먼저 걷어냅니다. 왼쪽 공격을 계속 시도하고 있는 동원 중입니다. 자, 방승수 선수가 계속해서 올려주는데 마무리까지가 조금 아쉽거든요. 그렇군요. 계속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은 6번의 서현호 선수에게 연결되려다 말았고요. 서현호 선수는 올 시즌 지금 한 골을 기록 중입니다. 자, 코너킥이 올라가고요. 자, 헤딩으로 떨궈졌고 이 선에서 자, 수비가 먼저 걷어냅니다. 자, 다시 한번 동원중 잡았다. 이번엔 오른쪽으로 공격을 시도합니다. 자, 동원중 같은 경우에는 한번 중거리 슈팅을 통해서 활로를 찾아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자, 이게 땅볼 패스가 됐고요. 다시 한번 안쪽으로. 자, 영서중학교 수비진이 워낙 많기 때문에 공간이 없습니다. 너무 이제 영서중의 중앙을 공략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자, 영서중 정희철 왼쪽에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자, 왼쪽 오른쪽 가리지 않고 공격하고 있군요. 지금 연결될 때 조금 패스가 앞섰군요. 자, 지금 다소 아쉬운 상황은 오른쪽에서 김진영 선수가 공을 달라고 계속해서 손을 들고 있었거든요. 예. 자,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아쉽죠. 자,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선수들이 소통을 통해서 조금 더 시야를 넓힐 필요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경기 열심히 뛰다 보면 이제 그런 것도 잘 안 들리고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경기에 너무 몰두를 하다 보면은 그런 현상도 있는데 아무래도 성장하는 과정에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도 조금은 세밀하게 이렇게 이제 키워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왼쪽으로 공간을 열어주고 있고요. 중앙에서 한번 접었고 왼발 슈팅 너무 정직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자, 지금은 줄 곳도 없었고요. 어떻게 보면은 동원중의 밀집 수비가 상당히 좋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던 장면이었는데요. 홍건호 선수가 오랜만에 이제 골킥을 했고요. 이제 1학년 선수지만 아직 기회를 잡으면서 아직까지는 듬직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전 15분이 지나고 있고요. 양팀 득점 없이 0-0입니다. 자, 많은 리그들이 있지만 이제 학원 축구에서 1학년 선수가 기회를 잡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기회가 왔을 때 찬스를 살려야 될 텐데요. 자, 길게 한번 붙여줄 것으로 보여지죠? 자, 센터라인 앞에서 안쪽으로 길게 열어주고 있고요. 중앙까지 영서중이 이번엔 볼을 따냅니다. 정희철이 아주 부지런하군요. 자, 동원중 같은 경우에 카운터택은 상당히 좋지만은 다소 안쪽으로 너무 세밀하게 만들어가는 이런 경향이 나타나거든요. 그렇군요. 자, 다시 한번 안쪽으로. 자, 수비가 먼저 걷어내는 과정인데요. 우선은 옆줄 바깥으로 안전하게 걷어냅니다. 다시 한번 동원중의 던지기 공격입니다. 자, 안쪽 어디로 줄지 지켜보고 있고요. 리턴. 자, 태클을 피해서 안쪽으로 올라갑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동료 선수가 없었군요. 방승수 선수가 왼쪽에서 상당히 좋은 활약 많이 보여주거든요. 지금도 오른 왼발 크로스가 올라갔는데 네. 다소 연결은 되지는 않았지만은 저 선수가 왼발잡이란 말이에요. 네. 자,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는 상당히 좋은 플레이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동원 중에서는 지금 10번의 방승수 선수가 상당히 눈에 띄고 있고요. 크로스까지는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영서중학교에서는 정희철 선수가 오른쪽 왼쪽 가리지 않고 활약이 좋습니다. 자, 측면 어태커들의 지금 활약이 이어지고 있었고요. 크로스까지는 올라가지만 아직은 이제 해결이 되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자, 마무리까지 된다면은 상당히 좋을 텐데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조금 약한 부분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렇습니다. 유효 슈팅이 양팀 모두 없는 상황이고요. 볼 점유율은 뭐 5-5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상당히 팽팽하다고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중앙에 침투 패스가 좋았고요. 자, 골키퍼가 먼저 나왔습니다. 지금 최창기 골키퍼가 판단이 좋았습니다. 자, 지금은
공격도 좋았고 수비도 상당히 좋았던 장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수비수 배우를 노리는 패스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자, 다소 이제 최창기 골키퍼가 잘 나와주지 않았다면은 큰 이제 부상까지도 있었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상당히 두 선수 다 영리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강승수 선수가 왼쪽에서 잡았고요. 오른쪽으로 크게 열어줍니다. 아, 잘 열어줬는데요. 경기장을 넓게 쓰고 있군요. 수비진 맞고 계속 동원중학교에 예, 공이 선언됩니다.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수비 선수 마지막에 맞고 나갔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지금 이제 침투 패스 과정이었어요. 아, 지금 상당히 좋았었어요. 수비수 뒤쪽으로 가는 정말 킬 패스였습니다. 수비진으로선 가장 괴롭죠. 길게 붙여줘야죠. 그렇습니다. 안쪽으로 올려주고 있고요. 헤딩으로 떨궈졌고 자, 기회인데요. 자, 어떤 플레이를 보여줄지. 자, 우선 동료 선수 뒤쪽으로. 그렇죠. 급할 필요가 없죠. 안쪽 보고 있고요. 다시 한번 크로스가 올라갑니다. 조금 길었군요. 자, 동원중 선수들이 체격 조건이 조금은 불리하기 때문에 네. 저렇게 높게 띄워줄 필요가 없어요. 조금은 낮고 이제 빠른 크로스를 해줄 필요가 있는데요. 왕상 이제 헤딩을 노리지 않고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낮은 크로스, 톱볼 패스 등으로 이제 공격을 또 진행할 수가 있거든요. 동원중 같은 경우는 이번 시즌 이제 이길 때는 뭐 4대 0, 5대 1 아주 화끈한 경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팀 다 뭐 득점력으로만 본다면은 상당히 뭐 화끈한 공격 축구를 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홍건호 선수가 나와서 공을 잡았고요. 자, 득점이 나올 때는 나오는데 좀 안 나올 때 안 나와줘서 너무 고민이다 양팀 감독들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렇죠. 자, 오늘은 조금 이제 중계도 있고 하니까 좀 골이 많이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양팀 선수들 이제 아직 어린 선수들이고 분명히 이제 뛰고 있는 선수들 이거를 많이 의식할 거예요. 자, 아무래도 선수들은 의식을 할 수밖에 없고요. 경기 전에도 이제 중계석 앞에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네. 호기심 어린 눈으로 이제 양팀 선수들이 지나갔었는데요. 자, 영서중학교가 왼쪽으로 한번 공간을 봤습니다만 선수가 없었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시도는 좋았지만은 의도대로 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아, 그래도 이제 구름이 다소간 끼면서 날씨가 조금은 이제 한낮에 그 찌는 듯한 더위는 아닙니다. 어린 선수들에게 참 다행이군요. 자, 지금은 이제 옆줄 바깥으로 나갔는데요. 공은 영서중학교에 볼을 선언합니다. 양팀에게 있어서 승점 3점이 중요하다고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3.5장이 지금 왕중왕전 티켓이 주어져 있습니다. 양팀은 지금 4위와 6위를 달리고 있고요. 자, 리그의 이제 중반부를 와서는 아무래도 승점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양팀 모두 이제 13번째 경기거든요. 네. 절반을 이미 지나왔기 때문에 한 경기 한 경기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왕중왕전은 전국에 권역리그에 있는 이제 64개의 학교 팀들밖에 이제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이제 왕중왕전에 진출을 못하면 그 기간 동안은 축구를 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없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뭐 이제 진학을 위해서 이제 다른 운동 뭐 미리 이제 다음 시즌을 대비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렇군요. 저 안쪽으로 킥력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헤딩. 자, 아직 공격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동원 중에 따냅니다. 다시 한번 크로스가 올라갈까요? 지금 이제 차는 과정에서 조금 이제 정확하게 맞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임팩트 되는 과정에서 뭐 파워를 실을 수가 없었던 이런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죠. 조금 어려운 동작으로 이제 크로스를 연결하다 보니까 정확성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자, 영서 중에 최창기 골키퍼가 안쪽으로 길게 차졌고요. 자, 공격력이 좋은 영서 중이 다소 전반 후반부로 오면서 공격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차근차근 이제 미드필더 진으로부터 이제 패스를 받아 나가는 것도 방법이 될 텐데요. 자, 둘러서고 있습니다. 두 명의 수비진이 압박하고 있고요. 영서중의 8번 정희철 선수가 계속 공격을 진행합니다. 지금 수비진 맞고, 그렇죠. 지금처럼 이렇게 코너킥이죠. 수비를 맞춰서 코너킥을 유도를 할 수도 있고요. 예. 자, 플레이가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세트 플레이 찬스를 한번 노려보는 것도 좋은데요. 14번 김우성 선수입니다. 올 시즌 4골을 기록하고 있고요. 헤어스타일이 상당히 독특하군요. 시원스러운 이제 정대세 같은 선수 같은 이제 헤어스타일인데요. 눈에 띕니다 아주. 자, 플레이도 눈에 띌지. 코너킥 올라가고 헤딩! 정확히 맞았지만 위력이 약했습니다. 자, 홍건우 선수 정면으로 갔죠? 그렇습니다. 아, 그래도 정확히 지금 맞추기는 했어요. 아마 전반전 내 가장 좋은 상황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엔 동원중학교가 역습에 나서기 전에 영서중학교가 다시 한번 볼을 따내는군요. 자, 한번 좋은 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선수들 자신감이 차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김진영 잡았다가 다시 한번. 자, 역습 빠르게 전개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조금은 이제 시간이 좀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 자, 잘 봤어요. 중앙으로 잘 열어줬습니다. 또 잘 봤죠. 자, 지금은 패스가 시원시원하게 아주 잘 연결이 되고 좋은데요. 자, 침투 패스 좋았고요. 슈팅까지 골키퍼가 잘 나왔습니다. 자, 지금 최창기 골키퍼 상당히 잘 나와줬어요. 그렇습니다. 아, 이번에도 패스가 상당히 좋았어요. 자, 골키퍼가 최후방 수비수의 역할까지 해줘야 되거든요. 네, 마지막 이제 필드 플레이어 마지막 수비수잖아요. 자, 지금은 그 역할을 상당히 잘해줬습니다. 안쪽으로 크로스가 올라가고요. 헤딩 떨궈주고, 자,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원중학교. 자, 한 번 두 번 접고 안쪽으로 땅볼 크로스. 자, 이 선에서 다시 한번 동원중학교가 따냅니다. 자, 공격이 상당히 거셉니다. 동원중학교 김준기가 잡았다가. 자, 안쪽으로 연결 좋죠? 자, 세밀한 패스로 이어주고 있고요. 다시 한번 동료 선수를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대로 크로스가 올라갑니다. 헤딩. 자, 아직 완전히 걷어내지 못했거든요. 왼발 슛! 슛! 이것이 옆쪽으로 빠져나갑니다. 야, 정말 아쉬운데요. 자, 과정들 그리고 패스들이 상당히 세밀하고 좋았습니다. 자, 오른발로 찰듯 준비를 했다가, 예, 상대 선수가 오니까 바로 왼발로 접어서 슈팅까지 연결했지만 이제 왼발에는 다소 힘이 실리지 못한 이런 아쉬운 장면이었고요. 자, 올 시즌 5골을 기록하고 있는 정준혁 선수가 슈팅까지 이어져 봤습니다. 자, 원래는 처음에 바로 오른발로 차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다가 상대 선수를 봤어요. 그렇습니다. 방승수 잡았다. 오른쪽으로 열어줍니다. 시야가 상당히 좋군요. 자, 다시 한번 패스로 연결해 나가고 있고요. 자, 영서중학교가 이번엔 도중 차단했습니다. 자, 한번 주고 왼쪽으로 공간을 열어갈 때에 오, 그대로 잡아냈습니다. 자, 오른쪽에도 영서중학교 선수가 있고요. 김진영이 안쪽에도 있습니다. 한번 접고 슛! 골대 옆으로 살짝 빗나갑니다. 자, 정말 아쉬운 상황인데요. 살짝 빗나갔어요. 자, 왼발 슈팅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 과정도 지금 상당히 좋았거든요. 자, 역습 영서중학교 역시 한 방이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코너킥으로 연결이 되고 있고요. 자, 방금 전 상황은 이제 잊어버리고 세트플레이 찬스를 한번 살려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오른쪽에서 코너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용준 선수가 준비하고 있고요. 코너킥이 올라갑니다. 떴고요. 동원중 선수가 먼저 헤딩. 자, 아직은 완전히 걷어내질 못했는데, 자, 동원중이 이번에 역습에 나설까요? 자, 아직 어린 선수들이기 때문에 공중보호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군요. 자, 중앙으로 열어줄까요? 패스까지는 좋았는데 골키퍼가 먼저 잡습니다. 자, 14번 김우성 선수 조금씩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공간을 내주지 말라는 이런 사인이 들어갔는데요. 네, 그대로 바로 패스를 해줬고요. 자, 뒤쪽으로 연결해 줄 때에 차단이 됐고요. 바로 영서중학교가 역습에 나섭니다. 자, 정희철 역시 정희철 상당히 부지런하고 매서운 모습입니다.
자, 아직까지 올 시즌 정희철 골은 기록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런 모습이라면 골까지는 뭐 금방 성공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진영이 잡았다가 상대 선수에게 밀리면서 정원중 선 지금은 몸싸움이 상당히 좋았어요. 네. 정당한 어깨싸움이었습니다. 아주 동원중이 이제 던지기로 이제 이어가고 있고요. 아직은 본인들의 수비 진영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리턴해졌고 앞쪽으로 길게 차줍니다. 영서중학교 먼저 헤딩으로 따냈고요. 자, 퍼스터치의 중요성 이제 중계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상당히 중요하죠. 자, 어린 선수들이기 때문에 보완할 시간은 충분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자, 앞으로 성장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너무 잘해도 이상한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죠. 이제 배우는 학생이고 그런 배우는 과정이니까요. 이제 배워나가고 이제 성장해 나가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너무 잘하면은 또 감독 선생님들이 가르칠 게 없어요. 그렇습니다. 영서중학교 선수가 중앙으로 돌파해 나갈 때 자, 아직 이어져 있고요. 이 선에서 오른발 슈팅! 하지만 수비 굴절됐고요. 자, 다시 한번 크로스가 올라갔고 골키퍼가 먼저 잡습니다.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진출한 박지성 선수나 CSK 모스크바에 진출한 김인성 선수도 어릴 때부터 체력이나 이제 전술 훈련도 중요하지만 볼터치 이런 기본 훈련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자, 찬스가 이어집니다. 슛! 왼발 슛! 골키퍼 선방! 됩니다. 잘 막았습니다. 홍건호. 지금 뭐 재빠르네요. 아주 제가 이야기를 말씀드리기도 전에 공격이 아주 재빠르게 집니다. 자, 저희가 딴소리를 하면은 바로 이제 질책을 날리는 선수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땅볼 크로스가 이어지고요. 자, 동원중학교 도중 차단을 잘 해줬습니다. 역습에 나설까요? 왼쪽으로 경합을 붙여줍니다. 오늘 이제 태클이 좋았군요. 성윤창 선수의 헤딩 태클이 좋았습니다. 자, 우리들의 경기이기 때문에 이제 박지성 선배나 이제 김인성 선배 이야기보다는 우리만의 이야기를 좀 해달라 이렇게 선수들이 어필을 한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데요. 그렇습니다. 성윤창 선수 이제 헤딩이 좋다고 신국주 감독이 이제 칭찬을 많이 했는데요. 자, 두 팀이 계속해서 전방으로 한 번에 찔러주는 패스를 하는 이유가 이 압박이 상당히 좋거든요. 이제 중원에 압박을 뚫을 방법이 원활치 않으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측면이나 한 번에 가는 플레이들을 하고 있는데요. 자, 헤딩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갔습니다. 동원중학교 선취골을 뽑아냅니다. 동원중학교의 9번 고유성. 역시 고유성입니다. 단 한 번의 찬스, 그것을 성공시키는 고유성입니다. 이것으로 이번 시즌 16골째를 성공시킵니다. 자,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약간은 빗맞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졌는데요. 방향 전환이 좋았군요. 고유성. 자, 전반전 이제 30분을 조금 넘긴 상황 같은데요. 자, 1대0으로 앞서 나가는 동원중입니다. 경기 이제 초반에 고유성 선수를 지켜보시면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제 볼이 많이 가지는 않았거든요. 아마 뭐 처음 잡지 않았나 싶었는데 그것을 바로 성공시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공격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제 요즘 이제 유로 2011을 보면은 이제 마리오 고메즈라는 선수에게 그런 말이 붙지 않습니까? 예. 네, 공격수는 결국 한 장면에서 해결만 해주면 된다. 자,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 볼 수 있는데 완전 사각지대였거든요. 자, 수비수도 함께 경합을 했지만 뭐 아랑곳하지 않고 머리로 잘 받아 넣었습니다. 자, 보는 저희로서도 당연히 조금은 빗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봤는데 너무 사각지대로 잘 들어갔어요. 그렇습니다. 고유성 선수만은 이제 골이 될 거라고 아마 알고 있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영서중으로서는 더 화력준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렇습니다. 경기가 이제 활기를 띠기 시작합니다. 이제 동원중 같은 경우에는 한 골에 만족할 수가 없죠. 그렇죠. 자, 지난번 경기에서 또 이긴 적도 있고 또 한 골을 지키려고 하다가 보면은 오히려 안 좋은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뭐 아직은 이제 시간이 많고요. 정상적인 플레이 또 본인 팀에 맞는 이제 공격적인 색깔을 계속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두 명의 선수가 들어가면서 압박이 좋았고요. 다시 한번 왼쪽으로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고 있고요.
이들 패스로 예 공간을 찾아보려고 했는데요.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상훈 감독 계속해서 압박을 중시하고 있는데요. 자, 최창기 선수 이제 전반전 내내 좋은 활약 보여줬는데요. 헤딩이 워낙 좋았습니다. 골을 내주고 말았고요. 헤딩. 자, 센터라인 부분에서 경합이 있었고요. 자, 방승수 선수가 방향 전환이 상당히 좋습니다. 자, 다시 한번 안쪽으로 열어줍니다. 전반전 이제 31분 경에 고유성 선수가 이제 한 골 넣으면서 1대0으로 동원중학교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자, 골을 허용한 후에 영서중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금은 위축된 모습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럴 필요 없죠. 자, 이런 부분들을 빨리 이 선수들이 해결을 해야 돼요. 결국 이제 11명의 선수들이 이제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자, 지금 찼어요. 슛! 힘들이지 않고 두 번째 골까지 바로 성공시킵니다. 동원중학교 서현우 선수 같은데요. 지금 두 번째 골을 성공시킵니다. 6번의 서현우 선수인데요. 네. 자, 올 시즌 한 골을 기록하고 있었거든요. 이것으로 두 번째 시즌 두 번째 골을 만들어냅니다. 두 번째 골도 상당히 쉽게 얻어내는 동원중이군요. 자, 영서중 선수들이 더 조심스럽게 플레이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이 상황에서 한 골을 더 얻어맞을 골이 됐어요. 자, 세밀한 패스플레이 계속 좋았는데 결국 그것으로 두 번째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30분이 넘어가면서 갑작스럽게 두 골이 터지면서 영서중학교 선수들 조금 이제 혼란스러울 수도 있겠습니다. 자, 영서중으로서는 빨리 추가 골의 발판을 마련해야 되겠고요. 네. 자, 2대0과 2대1은 확실히 전혀 다르죠. 다르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또 이제 날씨가 무덥고 체력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한 골 차와 두 골 차가 주는 그런 압박감이 분명히 다르거든요. 홍건우 선수 1학년이고 아직 뭐 신장 지금 이제 골장면이에요. 자, 패스로 계속 공간을 만들어냈고요. 두 명의 선수가 한 뭐 대여섯 명의 수비진을 뭐 유린을 했습니다. 아주. 자, 골키퍼 나오는 거 보고 상당히 영리하게 이제 골을 넣었는데요. 그렇습니다. 골이 들어갈 때까지는 뭐 강한 슈팅이 항상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자, 제가 늘 말씀드리는 말이지만은 세게 차서 넣어도 또 약하게 넣어도 한 골은 똑같거든요. 맞습니다. 자, 안전하게 우선 옆줄 바깥으로 걷어냈습니다. 자, 영서중학교도 역습을 시도하고 있고요. 시간은 많습니다, 영서중학교. 자, 올 시즌 두 골을 기록하고 있는 김진영 선수. 자, 공간을 찾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영서중으로서는 계속적으로 공격적으로 나올 필요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자, 한 번에 이제 순도 높은 플레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같은 동료 선수 등 맞고 조금 연결이 이제 끊어졌고요. 주심이 경기를 끊었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파울이 선언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자, 올 시즌 동원중학교가 29골을 넣었는데 그 중에 고유성 선수가 15골을 이제 넣었었거든요. 오늘 넣으면서 이제 16골이 됐고요. 동원중의 공격력만 이제 득점력만 놓고 본다면 상당히 좋은데 다소 아쉬운 게 이제 또 실점력도 상당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은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렇습니다. 반대로 영서중도 마찬가지로 공격력은 좋은데 또 영서중도 실점을 상당히 많이 했단 말이에요. 한 골이라도 더 많이 넣어야 이제 이기는 건데 실점이 많았다는 것은 나중에 이제 왕중왕전 티켓을 놓고 버릴 때 그런 면에도 분명히 영향을 끼친단 말이에요. 그렇죠. 3위 안에 들지 않으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힘들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자, 왼쪽으로 동원중학교 선수에게 자기 진영에서 볼을 돌리고 있습니다. 볼을 빨리 처리하겠어요. 자, 아직 승리에 도취되기는 너무 이른 시간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동원중학교 선수들 너무 급할 필요까지는 없었는데 조금 아쉽고요. 그렇습니다. 영서중학교 12번 황희철 선수가 공격을 진행하다 볼을 빼앗겼습니다. 자, 반대편으로 한번 전환해 줄 필요가 있는데요. 자, 오히려 동원중이 따냈고요. 길게 연결합니다. 헤딩으로. 자, 너무 한 방향으로만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제 공격
루트가 가거든요. 자, 오른쪽 측면에서 계속해서 김진영 선수는 혼자서 외로이 묵묵히 이렇게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1명이 함께 뛰는 경기고요. 결국 이제 조직력이 개인 기량보다 더 중요하거든요. 자,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경합이 붙었고 영서중학교 12번 황희철 선수가 오. 자, 지금은 터치아웃이 선언이 됐고요. 자, 이제 나갔다고 판단했는데요. 예, 조금 휘슬이 늦게 울렸군요. 헤딩. 지금은 이제 볼을 경합하는 과정에서 자, 전체적으로 저렇게 해서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주는 것도 좋고 좋아요. 안쪽으로 열어줍니다. 오, 홍건호 판단이 상당히 빠르군요. 자, 홍건호 선수가 이제 골키퍼 치고 상당히 발이 빠른데요. 자, 1학년이지만 아주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덕에 아직까지 무실점으로 버티고 있는 동원 중이고요. 자, 돌파 좋은데요? 그렇습니다. 안쪽으로 한 명, 두 명 접고 자, 때려야 돼요. 자, 슈팅 타이밍 언제 잡을까요? 왼발 슛! 자, 각이 조금 좁았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본인을 고립시킨 이런 장면이다 볼 수가 있는데요. 정준혁 너무 오랫동안 볼을 소유했어요. 자, 각이 있을 때 바로 슈팅을 날렸어야 됐는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아쉽죠. 그렇습니다. 아차 싶었을 거예요 본인도. 너무 완벽한 찬스를 만들려고 하다 보면은 오히려 찬스가 안 오거든요. 자, 왼쪽으로 열어줍니다. 이것이 연결될까요? 볼을 자, 잡아냅니다. 방승수인데요? 방승수 재빠르게 땅볼 크로스. 자, 영서중학교가 길목을 잘 잡고 있었습니다. 와, 동원중학교 선수들도 역시 길목을 잘 차단했군요. 바로 반격입니다. 자, 휘슬 울리면서 전반전 경기가 모두 끝났습니다. 전반전 30분과 34분 고유성과 서현우의 골이 터지면서 동원중학교가 2대0으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전반전 어떻게 보셨습니까? 자, 동원중 같은 경우에 오늘 영서중에 대해서 상당히 잘 준비하고 나왔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상당히 좋은 압박과 이제 공격력을 보여주면서 상당히 오늘 경기 잘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영서중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아쉽게 첫 골을 허용했고 이제 첫 골에 대한 어떠한 부분들을 보완하지 못한 채 두 번째 골을 허용함으로써 선수들이 조금은 어렵게 경기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특히나 동원중 같은 경우는 공격 찬스 때마다 바로바로 골을 성공시키는 그런 스나이퍼 같은 그런 능력을 보여줬거든요. 결정력이 상당히 눈에 띄었습니다. 30분에 고유성 선수의 득점 그리고 34분에 서현호 선수의 득점이 있었고요. 특히나 두 번째 골 서현호 선수가 넣을 때 패스하는 과정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자, 지금 선수들 수분 보충을 해주면서 이제 서로 간의 소통들을 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이 이제 경기에 있어서 제일 선수들끼리 가까이에 있는 시간들이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대화를 통해서 서로 간의 자신감을 북돋아줄 필요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서울 영서중학교와 동원중학교, 동원중학교와 영서중학교의 경기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전반전 경기는 동원중학교가 2대0으로 앞서가고 있고요. 저희는 잠시만 쉬었다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서울 불암산 경기장입니다.
2012 대교 눈높이 전국 중등 축구 리그 오늘 서울 남부권역 경기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영서중학교와 동원중학교, 동원중학교와 영서중학교의 경기를 보내드렸습니다. 전반전은 2-0으로 동원중학교가 앞서면서 이제 끝이 났습니다. 고유성과 서현호의 연속골이 이제 30분 이후에 터지면서 2-0으로 앞서 나가고 있고요. 자, 후반전 영서중의 반격이 상당히 기대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제 동원중으로서는 그에 또 대한 어떠한 대비를 해야 될 텐데요. 앞서고는 있지만 앞서고 있다고 해서 전혀 뭐 유리하다 이렇게는 볼 수가 없고요. 그렇습니다. 아직 45분이 남아 있으니까요. 승부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겠습니다. 자, 중등리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후반이 40분씩 이렇게 적용이 되고요. 자, 전반전 하이라이트 영상 보시면서 이제 전반전을 복귀해 보겠습니다. 영서중학교의 10번 박호영 선수가 이제 침투패스를 시도해봤고요. 왼쪽에서 동원중학교 방승수 선수가 상당히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자, 측면에서 상당히 활약이 좋았죠? 그렇습니다. 방향 전환도 상당히 좋았고요. 이제 크로스를 많이 시도했지만 이제 결국 그것으로 인한 골은 없었지만 시도 자체가 상당히 좋았고요. 동원중학교는 이러한 침투 패스를 계속 두드린 끝에 이제 두 번째 골을 성공시켰고요. 수비진으로서는 상당히 이제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왼발 슈팅! 자, 이제 골대 옆으로 지나갔었고요. 자, 영서중학교도 분명히 기회는 찾아왔었습니다. 자, 지금 상황 상당히 아쉬웠죠? 자, 이번에는 이제 골장면인데요? 첫 번째 골이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자, 완전한 골대 구석으로 들어가는 이런 슈팅이었고요. 그렇습니다. 고유성 선수에게 공이 많이 오지 않았는데 그것을 단 한 번에 성공시켰습니다. 이것은 두 명이서 여러 명을 아주 여러 명이 전혀 뭐 손쓸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서현우 선수의 골인데요. 서현우 선수 상당히 영리하게 이제 플레이했고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정준혁 선수가 계속 돌파를 시도했던 장면이었고요. 자, 정준혁 선수 개인 드리블은 상당히 좋지만 조금 더 슈팅 타이밍을 빠르게 가져간다면은 더욱 더 이제 훌륭한 선수로 성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렇습니다. 아, 잠시 후에 그러면 후반전 경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서울 불암산 경기장입니다. 2012 대교 눈높이 전국 중등 축구리그 경기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영서중학교와 동원중학교, 서울 동원중학교 대 영서중학교의 경기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전후반 경기 중등리그 같은 경우는 이제 40분이 진행이 됩니다. 성인 경기 45분에 비해서 이제 5분이 짧고요. 40분 전반전이 이제 끝났습니다. 자, 이제 토너먼트 대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등리그 경기가 이제 다소 조금 더 짧고요. 이제 리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40분으로다가 진행이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경기장 규격이나 이제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성인 리그와 똑같고요. 이제 교체 선수가 있었습니다. 동원중학교의 12번 박정현 선수가 교체돼서 들어갔습니다. 박정현 선수가 투입이 됐는데요. 박정현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중앙에서 활약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이제 미드필더를 바꿔줌으로써 동원중학교가 원하는 이제 루트가 어느 루트인가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박정현 선수가 이제 오른쪽 공격을 담당할 것 같고요. 자, 후반전 경기 시작했습니다. 동원중학교는 이제 후반전 되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을 진행하겠고요. 영서중학교 선수들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을 진행하겠습니다. 양팀 모두 승점 3점이 필요하기 때문에 영서중학교도 매우 공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른쪽 돌파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공을 너무 이제 앞쪽으로
내어놓고 뛰었군요. 동원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왼쪽에 비해서 오른쪽에 공격 밸런스가 안 맞기 때문에 이제 오른쪽 공격수를 바꿔준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자, 오늘 골이 상당히 뭐 이런 시간 잘 나왔기 때문에 더 공격적으로 해서 이제 골수를 늘리겠다 이런 의도로 보여지는데요. 4득점까지 노리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자, 지금은 왼쪽으로 공격을 시도하고 있는 동원중학교입니다. 자, 돌파 좋죠? 왼쪽으로 열어주고 있고요. 태클. 영서중학교가 반격을 시도하고 있는데 도중 차단했습니다. 인터셉트 좋고요. 자, 자기 진영에서 이렇게 뺏기는 건 좋지 않거든요. 자, 바로 반대 방향 봐야 돼요. 잘 봤습니다. 자, 크로스가 올라갑니다. 조금은 짧았고요. 자, 이 선에서 김우성 선수가 잡았습니다. 충돌이 조금 있었고요. 영서중학교의 공을 선언합니다. 자, 김우성 선수 올 시즌 4골을 기록하고 있고 영서중학교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지금 기록하고 있거든요. 해결사 능력을 보여줄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영서중 선수들은 패스의 정확도를 조금만 더 높일 필요가 있는데요. 네. 6번 오기성 선수가 이제 던지기를 했고요. 혼전. 자, 두 명, 세 명 제쳐냅니다. 자, 왼쪽으로 열어주고요. 김우성 계속 진행합니다. 중앙으로. 자, 김우성 선수 작지만 전혀 밀리지 않아요. 박구영. 자, 센스가 상당히 좋고 드리블이 좋다 이렇게 칭찬을 많이 했거든요. 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상대 공격수가 없었는데 조금 볼을 잡아놓고 이제 완벽하게 플레이했으면은 조금 더 좋았을 장면이었는데 너무 빠르게 처리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렇군요. 김태현 선수가 앞쪽으로 열어줬고요. 도중 차단. 자, 볼지간은 상당히 발재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방금 전에. 자, 오른쪽으로 열어주고요. 자, 수비 굴절됐고 다시 한번. 아, 지금 이제 다리 사이로 한번 이제 빼주려고 했는데 잘 잡았어요. 동원중학교 한 번, 두 번. 아, 수비 맞고 굴절. 자, 경기 계속 진행됩니다. 영서중학교. 자, 빠르게 진행해야죠. 빠른 역습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정희철 선수가 잡았습니다. 다시 한번 왼쪽으로 열어주고요. 장영준. 지금은 이제 옆줄 바깥으로 나간 것 같군요. 자, 지금 부심이 이제 터치라인을 나갔다 이렇게 사인을 보냈고요. 네. 아, 상당히 오늘 잘 봐주고 있습니다. 자, 올 시즌 3골을 기록하고 있는 장용준입니다. 이 선수들이 패스를 할 때 앞쪽으로 보내주는 것은 좋지만은 조금 세기에 이런 부분들을 컨트롤을 잘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제 공을 받을 선수를 생각하면서 이제 줘야죠. 자, 왼쪽으로 열어줍니다. 동원중학교. 지금도 좋은데요. 자, 땅볼 패스 계속 좋았고요. 다시 한번 공간을 완전히 열어냈다. 왼발 슛 빗나갑니다. 빗나가긴 했지만 후반전 3분. 자, 상당히 좋은 슈팅이었습니다. 그렇죠. 박정현 선수로서는 아무래도 이제 투입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뭐 0점을 조준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손대수 캐스터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아무래도 패스는 받는 사람의 입장이 돼서 패스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기적으로 이제 내 위주로 주면은 안 되겠죠. 자, 축구라는 운동은 단체 스포츠이기 때문에 이제 상대에 대한 우리 편 동료에 대한 이제 배려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박호영 선수가 볼을 잡았다가 도중 차단이 됐고요. 동원중학교가 다시 한번 역습을 시도합니다. 왼쪽으로 크게 열어줍니다. 자, 차단 좋았고요. 자, 아, 다시 한번 볼 따내릴까요? 자, 어떻게든 상대가 공을 갖고 올라오는 데 있어서 시간을 지원해주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거든요. 좋습니다. 그런 면에서 동원중 선수들 오늘 상당히 좋은 활약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영서중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빨리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은 뒷공간부터 조금은 차분히 올라와 줄 필요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센터서클 부근에서 헤딩으로 앞쪽으로 연결해줬고요. 김우성 선수가 자, 잡았다가 오른쪽으로 열어줬습니다. 자, 한 번 두 번 접고 돌파가 쉽지 않았습니다. 자, 이번엔 동원중학교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왼쪽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중앙에서 이델 패스로 열어줍니다. 장르 슛! 오른발 슈팅! 다시 한번 빗나갑니다. 자, 골이 필요한 건 영서중인데 공격이 매서운 건 동원중입니다.
계속해서 기회가 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회가 올때 만약에 한 골도 넣는다면은 동원중으로서는 아무래도 오늘 승점 3점으로 가는 이런 뭐 발판을 마련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이번엔 2대1 패스로 그 전에 공간을 잘 열어줬었고요. 자,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으니까 바로 슈팅까지 연결을 했었죠. 공격수라면은 그렇게 타이밍이 보이면 바로 슈팅을 날려줘야 됩니다. 자, 중앙지역에서 영서중학교가 볼을 따냅니다. 자, 김우성. 자, 후반전 들어서 활약이 좋은데요. 자, 중앙으로. 자, 지금은 드리블을 예. 하는 과정에서 한 번 더 친 게 이제 길게 연결됐어요. 그렇습니다.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 아마 좀 더 나갔던 것 같습니다. 자, 압박을 계속 시도하고 있고요. 자, 공간을 잘 돌파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만들어 봐야죠. 그렇습니다. 영서중학교와 장용준. 자, 패스를 잘 줬고요. 자, 이것은 이제 옵사이드가 선언되고 있습니다. 자, 영서중으로서는 아쉬운 상황이지만 김우성 선수가 이미 들어가 있을 때 패스가 연결되면은 옵사이드가 선언이 되는 게 맞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선수들이 너무 의욕적으로 게임을 하다 보니까 이제 상대 수비 라인의 위치를 파악을 못하고 이제 움직이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자, 하지만 이제 김우성 선수 같은 경우에는 후반전 들어서 상당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희망이 되고 있어요. 자, 이번엔 동원중학교 오른쪽 측면에서 크로스가 올라갑니다. 자, 그럼 슈팅! 자, 발리 슈팅으로 아주 좋은 슈팅이 나왔습니다. 멋진 슈팅이에요. 자, 지금은 수비가 옆에 있었기 때문에 바로 직접적으로 슈팅까지 연결을 했는데요. 네. 이제 착지하면서 좀 충격이 있었을까요? 가슴을 좀 부여잡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방승수 선수. 자, 크로스도 좋았고요. 이것을 타이밍 괜찮게 아주 때려냈습니다. 자, 한 번에 오는 공을 발리 슛으로 연결할 때도 다소 조심해야 할 게 이제 발목이 잘못하면 돌아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제대로 임팩트가 되면은 뭐 맞은 것 같지도 않게 쫙 나가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고통이 수반됩니다. 이제 슈팅을 잘 맞추게 되면은 그만큼의 이제 뭐랄까요? 자, 침투 패스 좋았고요. 아, 좋은데요? 자, 골키퍼가 잘 나왔습니다. 영서중학교의 12번 황희철 선수가 패스를 찔러줘 봤습니다. 자, 영서중학교가 계속 이제 문전을 향해서 두드리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장면은 나오지 않고 있고요. 오히려 동원중학교 선수들이 아주 좋은 모습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중앙선 부근에서 자, 이른 시간 내에 영서중 선수들이 추가 골을 마련하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분위기가 급격하게 반전될 것으로도 보이는데요. 자, 지금 돌파 좋아요. 바깥으로 상당히 잘 치고 들어갔습니다. 중앙으로 열어줬고요. 자, 아직까지 혼전 상황 그대로 슛! 자, 빠져나갔습니다. 그대로 슛! 아하! 정말 아쉬운데요? 빠져나갑니다! 아, 두 번, 세 번 슈팅되는 과정에서 상당히 위력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아, 동원중학교 영서중으로서는 가슴을 쓸어내릴 만한 장면입니다. 자, 아쉽긴 하지만 이렇게 만들어내는 선수들의 플레이가 상당히 좋았다 이렇게 칭찬해주고 싶고요. 오른쪽 측면에서부터 그 돌파가 상당히 좋았고요. 그 이후에 집중력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김우성 선수가 이제 볼을 잡을 때 자, 경합이 있었고요. 지금 전 이제 방금 전 상황에 대해서는 또 동원중 이상훈 감독도 상당히 흡족해하고 있어요. 그렇죠.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박호영 선수가 이제 오른쪽으로 열어줄 때 미리 알아챘습니다. 이제 전용구장과 같은 지금 이제 불암산 경기장 형태를 띠고 있고요. 경기장 바깥으로는 주말을 맞아서 이제 마을 주민들 그리고 이제 학부모와 함께하고 있는 경기입니다. 이거 불암산 스타디움이 뭐 축구뿐만 아니라 스포츠를 하기에는 상당히 좋은 시설이에요. 옆쪽에 이제 야구장이 있던데 사위인 야구를 이제 즐기고 있는 모습이 뭐 야구장, 있었고. 농구장, 테니스장 상당히 좋은 시설들 많이 갖추고 있고요. 시설 상태도 상당히 이제 좋아 보였습니다. 예, 그렇죠. 또 이제 한국 축구의 근간이 되는 이제 유소년 선수들이 이러한 좋은 시설에서 이제 경기할 수 있다는 것
좋은 이제 토양이 될 것입니다. 동원중학교. 자, 계속해서 이제 패스를 이어가고 있고요. 저런 흐름들을 어떻게 영수증은 끊어올 것인가, 이게 오늘 한번 지켜볼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자, 있는데요. 크로스가 올라갔고요. 자, 영서중학교가 다시 한번 잡아냅니다. 앞쪽으로 길게 연결해 줬는데요. 자, 동료 선수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경합시켜 주는 것은 다소 무의미할 수가 있거든요. 게다가 이제 공격수의 체력을 또 이제 떨어뜨리는 결과가 되니까요. 그렇죠. 1선. 지금도 찼어요. 자, 이번에는 동원중학교의 패스가 좋았습니다. 안쪽으로. 자, 2선에서 동원중학교가 다시 한번 따냅니다. 그대로 슈팅 할까요? 자, 슛. 제대로 이제 맞지 못하면서 땅골로 굴러갔습니다. 자, 영서중의 수비들이 상당히 밀집해 있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이제 시도는 좋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동원중학교 후반전 10분 동안 뭐 골 점유율이 뭐 거의 한 7-3이 될 정도로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거세게 밀어붙이는 건 동원중입니다. 자, 영서중학교 빠른 시간 내에 추격골이 필요한데요. 자기 진영에서 영서중학교 이번에도 길게 연결하는데요. 자, 미드필드진을 조금 사용하면서 올라가는 건 어떨까요? 자, 패스를 경합을 시켰는데 골키퍼가 그렇죠. 나왔습니다. 오늘 영서중이 계속해서 아쉬운 이런 부분들이라고 볼 수 있는 점은 이제 미드필드 라인을 거치지 않고 계속해서 전방으로 한 번에 연결되는 이런 패스들인데요. 조금 정확도가 떨어지는 면이 계속해서 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한번 돌렸고요. 김우성 선수가 뺏겼습니다. 자, 지금도 박정현인데요. 자, 오른쪽으로 열어주고 있고요. 자, 고유성 한번 접었고, 자, 왼발 슈팅을 시도했는데 부정확하게 맞았습니다. 지금은 아직 이제 나가지 않았고요. 고유성 선수가 조금은 욕심을 부려왔죠.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크로스 타이밍을 노리고 있고요. 뒤쪽으로 내주고, 자, 올려줘야죠. 안쪽으로 크로스가 올라갑니다. 자, 조금은 이제 사인이 맞지 않았을까요? 자, 크로스의 조금 정확도를 높일 필요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앞서고 있다고 해서 전혀 방심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동원중학교가 2-0으로 현재 앞서고 있고요. 후반전 13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중등리그 이제 이 선수들은 이제 흐름이라는 걸 한번 타기 시작하면은 성인 축구보다 더 무섭게 이렇게 돌변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죠. 기세를 이제 타고 나가야 할 텐데요. 특히나 그런 면에 있어서 영서중학교에 있어서 추가골이나 위력적인 장면이 빨리 나와줘야 될 텐데요. 자, 두 팀에 있어서 오늘 키워드는 한 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동원중 같은 경우에는 한 골을 더 넣게 된다면은 이제 굳히기에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죠. 영서중이 한 골을 넣게 되면은 추가의 발판이 이제 시작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영서중학교 황희철이 잡았다가 앞쪽으로 내줬고요. 정희철 다시 리턴 패스. 자, 왼쪽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자, 중앙 쪽으로 연결합니다. 김우성. 자, 김우성 선수. 김우성. 지금은 이제 넘어졌는데요. 심판의 휘슬이 울렸습니다. 자, 이것은 페널티킥 같은데요. 그렇죠. 자, 좋은 찬스입니다. 영서중학교. 후반전 14분. 김우성 선수의 돌파 때 반칙이 나오면서 페널티킥이 선언됩니다. 자, 이 장면 외에도 자, 지금은 손을 썼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위치가 좋지 않다 보니까 손을 사용하고 말았고 그것이 페널티킥을 불러왔습니다. 자, 어떤 선수가 키커로 나설지 자, 이제 김우성 선수가 가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본인이 직접 이제 해결을 할 것 같은데요. 아주 중요한 순간입니다. 동원중학교에는 1학년 홍건호 선수가 골문을 지키고 있고요. 자, 그대로 슛! 들어갔습니다. 김우성 추격하는 자, 골을 성공시켰습니다. 이제 점수는 2-1이 됐습니다. 자, 홍건호 선수도 방향을 상당히 뭐 잘 봤지만 이제 승부차기에 있어서 결국에 더 유리한 쪽은 키커거든요. 그렇습니다. 확률이 훨씬 더 높거든요. 자, 후반전 이른 시간에 추격하는 골이 나왔기 때문에 영서중학교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자, 김우성 선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돌파해서 이제 PK를 얻어내고 본인이 직접 넣었는데요.
자, 이것으로 김우성 선수는 올 시즌 5골을 이제 기록하게 되었고요. 자, 역시 기세가 좋군요. 영서중학교 정희철이 이제 올려줄 때 수비가 먼저 알아챘습니다. 자, 중앙 지역에서 이제 공간을 잘 파고 들었고요. 자, 정중앙 지역 패스 좋았죠. 계속 공격 이어졌습니다만은 패스가 조금 아우 오히려 경합이 됐었군요. 자, 영서중학교가 볼을 잡을 때 센터 서클 부근에서 자, 정중욱 선수 자, 오른쪽으로 수비 배후 공간을 노렸습니다. 자, 영서중의 분위기도 점점 살아나는데요. 그렇습니다. 추격하는 골이 나왔기 때문에 신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점수는 2대1이고요. 자, 등을 돌아설까요? 장용준에게 연결했고요. 왼발로 크로스하기 전에 다시 한번 내줍니다. 정희철 한번 두 번 왼발로 올려주고요. 헤딩! 자, 골키퍼와 이제 충돌이 있었습니다. 자, 두 선수 다 시선이 아무래도 공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충돌은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자, 고의성은 없었고요. 경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어쩔 수 없는 충돌이었고요. 자, 홍건호 선수 경기 내내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장면은 뭐 어쩔 수 없었고요. 자, 방향은 예측을 했어요. 근데 다소 이제 공이 더 빠를 수밖에 없거든요. 사람이 반사신경보다. 그렇죠. 자, 잘 등졌습니다. 장용준. 오기석이 앞쪽으로 다시 한번 정희철에게 자, 올려줘야죠. 타이밍을 보고 있습니다. 자, 잘 제껴냈는데요. 자, 이것은 자 파울이 선언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기를 계속 진행해야 됩니다. 진행되고요. 자, 동원중이 역습에 나서려고 했는데요. 패스가 조금 부정확했고요. 헤딩. 자, 동원중 선수가 걷어내 고요. 자, 공이 이제 중계석을 옆에 바로 지나가서 살짝 놀란 이런 모습들이 있었는데요. 네, 아마 이제 카메라로는 잡히지 않았지만 상당히 근처로 날아왔기 때문에 깜짝 놀랐습니다. 영서중학교 선수 앞쪽으로 길게 연결해 주고 있고요. 또 초중고 리그의 공구가 탄성이 상당히 좋거든요. 네. 장용준. 자, 후반전 들어서면서 장용준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 경합되고 있고요. 자, 아직 완전히 걷어내지 못했습니다. 자, 영서중의 분위기는 완전히 살아났어요. 이제 동원중으로서는 이런 부분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자, 오른발 슈팅! 과감하게 한번 때려봤습니다. 전혀 다른 팀이 될 수 있잖아요, 기세를 타면. 지금은 뭐 전반전에 봤던 팀과는 전혀 다른 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동원중으로서는 이제 영서중의 이런 분위기들을 다시 한번 잡아줄 필요가 있겠죠. 동원중학교 대 영서중학교, 영서중학교 대 동원중학교. 이제 점수는 2대1입니다. 자, 왕중왕전 티켓을 위해선 승점 3점이 너무나 필요한 상황이고요. 자, 어떻게 보면은 지금부터는 선두권 팀들보다는 이제 중위권 팀들의 싸움이 더 피말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시점이에요. 그렇죠. 자, 영서중학교가 센터 라인 부근에서 공격을 계속 진행했고요. 정희철 선수, 뭐 장용준 선수가 왼쪽에서 공격이 상당히 좋습니다. 아, 지금은 몸싸움 좋았고요. 자, 다시 한번 따냅니다. 영서중학교 왼쪽으로 열어줍니다. 정희철에게 자, 잘 올려줘야 돼요. 그렇습니다. 아, 드리블이 조금 길었군요. 예, 다소 본인이 안쪽으로 이렇게 끌고 들어가려는 모습들을 나타냈는데 장용준 슈팅! 들어갔어요! 이것이 로빙성으로 걸리면서 두 번째 골이 들어갑니다. 이제 점수는 2대2입니다. 장용준의 골이 터졌습니다. 자, 장용준 선수 자신의 이제 등번호를 보이면서 그렇습니다. 해주는데요. 2대2가 됐어요. 장용준 왼쪽에서 공격이 계속 좋았거든요. 그것을 칭찬하고 있던 과정에서 골이 들어갔습니다. 아, 골키퍼로서는 상당히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이게 안쪽으로 크로스가 되는 것이 아닌가 싶었는데요. 오히려 이제 앞쪽으로 회전이 많이 걸리면서 그대로 골이 됐습니다. 자, 홍건우 선수로서는 다소 아쉬운 게 아직은 조금 골키퍼로서는 신장이 작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약간 아쉽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렇군요. 두 장면 다 실점 상황에서 방향은 정확하게 예측을 했거든요. 네.
자, 점수 2대2가 됐고 후반전 20분입니다. 남은 시간은 약 20분이고요. 경기는 알 수 없게 됐습니다. 승부는 이제 원점입니다. 자, 균형의 추가 맞춰졌기 때문에 이제부터가 진짜 승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동원중으로서는 2대0으로 앞서고 있다가 뭐 한 7분, 8분 만에 두 골을 바로 내줬거든요. 달벼락을 맞았습니다. 자, 이제는 기세를 탄 건 영서중입니다. 자, 전혀 다른 팀이 되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동원중도 그 활발했던 이제 후반 초반의 모습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자, 후반전 추격하는 골을 넣었던 김우성 선수고요. 다소 이제 동원중의 이상훈 감독이 선수들이 기대 이상의 뭐 능력들을 보여줬지만, 네. 아, 지금도 또 선수가 교체가 됐는데요. 그렇습니다. 동원중학교의 44번 황승경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이제 오른쪽 측면에서의 이런 부분들로 보여지는데요. 12번 이제 박정현 선수가 이제 나간 것 같은데요. 자, 다시 한번 열어줍니다. 영서중학교 공간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김우성 안쪽으로 땅볼 패스. 자, 이 선에서 누가 잡을까요? 왼발 슈팅. 정확하게 맞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은 선수가 마음이 급했거든요. 자, 황희철 올 시즌 한 골 기록하고 있거든요. 오늘 뭐 중계도 되고 있기 때문에 골에 대한 욕심 분명히 있을 겁니다. 특히나 또 이제 팀으로서도 역전골이 너무나 필요하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보고 때려도 됐을 이제 시간이 충분했는데 선수가 마음이 급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군요. 오기성이 앞쪽으로 열어줬습니다. 자, 황급히 수비진이 걷어내는군요. 자, 수비수들이 이제는 걷어내기 급급한 이런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그대로 공격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서중학교. 자, 동원중 같은 경우에는 이제 31번에 정민우 선수를 투입하는데요. 공격 숫자를 한 명 더 늘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승부수를 띄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제는 뭐 골로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격진을 투입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영서중학교가 계속 공을 잡아내고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동원중으로서는 이제 이상훈 감독이 얘기했던 것처럼 선수들이 체력적인 부분에서 요즘은 조금은 문제를 나타내고 있다 했는데 이 교체를 통해서 이 부분을 조금은 보완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우성 부지런하게 경기장을 잘 지배하고 있습니다. 영서중학교 나오던 골이 드디어 터졌기 때문에 선수들은 더 흥나게 이렇게 축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지금 카메라에 신복주 감독이 이렇게 지시를 하는 모습들이 나타났는데요. 분명히 이제 몸을 사용해서 하는 운동이지만 멘탈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선수들의 마음가짐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영서중학교 17번 장용준이 안쪽으로 길게 드로잉을 했고요. 동원중이 먼저 걷어냈고 김우성이 다시 한번 따냅니다. 드리블이 상당히 좋아요. 자, 딱 볼 안쪽 잘 받고요. 잘 내렸어요. 박효영이 열어줍니다. 올라가야죠. 슛. 아하, 잘 걷어냈어요. 자, 올라가는 과정이 상당히 좋았고 이게 슈팅, 유효슈팅까지 되지는 않았지만 과정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자, 이제 그럼 역습이에요. 그렇습니다. 빠르게 올라와 졌고요. 동원중학교 이게 수비수 맞고 굴절됐습니다. 김우성 선수 언제 또 수비진영까지 내려갔군요. 자, 오른쪽으로 동원중학교가 오랜만에 공격을 시도합니다. 자, 도중 차단했고요. 헤딩 박호영이 잡았습니다. 중앙에서 자, 그대로 경기 진행되고 있고요. 김진영이 다시 정희철에게 올라갑니다. 자, 조금은 길었는데요. 자, 누가 잡을까요? 영서중학교 황희철. 자, 수비진은 두 명. 자, 본인이 볼을 빼앗겼지만 바로 이제 압박을 했기 때문에 영서중학교의 공이 되는 거고요.
자, 안쪽으로 올라갔습니다. 크로스. 자, 지금 과 같은 이제 문전 쪽으로 오는 크로스를 조심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자, 그 부분에서 이제 홍건우 선수가 약간은 조금 이제 뭐랄까요, 조금 불안한 모습들을 나타냈거든요. 그렇군요. 자, 안쪽으로 크로스를 줬는데요. 오, 이것이 이제 수비진 맞고 코너킥으로 이어집니다. 아무래도 이제 후반전 들어서면서 두 골을 내줬기 때문에 동원중학교 선수들 조금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자, 동원중 선수들 지금 홍건우 선수가, 홍건우 골키퍼가 신장이 조금 작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커버해줘야 되고요. 자, 영서중 선수들로서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동점골을 넣었던 장용준이 코너킥을 올려주고요. 안쪽으로 짧게 헤딩! 자, 올라갔어요. 3대2가 됩니다. 영서중학교 후반전에만 3골을 몰아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축구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서중학교의 힘입니다. 영서중학교 9번 성윤창 선수가 넣었는데 오늘 신복주 감독이 헤딩이 좋다고 칭찬했거든요. 헤딩골로 그렇죠. 해냈습니다. 자, 신복주 감독 기쁘기는 하지만 선수들 또 진정시키는 모습이 바로 나타났는데요. 그렇습니다. 아직 시간이 남아있으니까요. 자, 3대2가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럴 때는 세레머니를 하기보다는 구자철 선수의 이제 자제하는 세레머니를 해주었던 게 상황상 맞는데 선수들이 다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점수 이제 3대2가 됐습니다. 전반전이 끝날 때만 하더라도 동원중이 2대0으로 앞서고 있던 경기거든요. 자, 영서중으로서는 어떻게 보면은 홍건우 선수의 이제 신장적인 부분을 잘 공략을 했고요. 반대로 말한다면 홍건우 선수가 아직은 이제 신장이 조금 작기 때문에 그런 면을 또 잘 노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홍건우 선수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위축될 필요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형들 앞에서 자신감 있게 플레이해 줄 필요가 있고요. 자, 수비수 머리 맞았는데 이것이 오히려 상대방에게 가면서 성윤창이 지금도 위험한 상황이었죠? 자, 패스가 계속 좋습니다. 영서중학교 이 전반전에 보던 팀이 아닙니다. 3대2가 됐고요. 후반전 이제 27분입니다. 공격진 맞으면서 자, 지금은 그렇죠. 엔드링 반칙이 선언이 됐고요. 네. 자, 후반전 25분 세 번째 골 성윤창이 머리로 넣었습니다. 3대2가 되었습니다. 동원중학교 이제는 지키는 경기가 아니라 동점골을 넣어야 되는 순간이 찾아왔는데요. 자, 아직도 또 상황을 모른다고 볼 수 있는 게 영서중으로서도 또 안심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 지금까지의 상황은 축구 경기에서 가장 재밌다는 이제 3대2 펠레스코어까지 왔고요. 네. 김우성 신나게 지금 경기장을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조금 영서중 선수들의 발놀림에는 전반전과 다른 무언가가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자신감이라는 어떤 무기가 붙어있는 것 같습니다. 영서중학교에 이제 프리킥이 선언되었고요. 자, 지금도 어떻게 보면 또 찬스예요. 그렇습니다. 자, 영서중 같은 경우에는 17번의 장용준 선수가 킥력이 상당히 좋거든요. 자, 장용준 선수의 이제 발끝을 한번 지금 또 이제 누가 준비하나요? 박건 선수인데요. 자, 영서중의 주장 박건 선수가 이제 길게 차는 이제 슈팅에 있어서는 전담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대로 이제 슈팅을 한번 노려볼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이제 직접적인 플리를 직접적인 슈팅도 좋죠. 자, 이제 가마 차졌고 골키퍼 펀칭 헤딩. 자, 골문 비어 있어요. 지금은 이제 골키퍼가 막았죠. 자, 지금은 홍건우 선수 선방으로 보이는데요. 아마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손이 먼저 나갔을 겁니다. 자, 홍건우 선수가 반응 속도는 상당히 좋았거든요. 그렇습니다. 홍건우 선수가 팀을 아주 수렁에 빠질 뻔한 팀을 구해냈습니다. 우선은 다시 한번 코너킥이 이어지고 영서중학교 가마 차준 킥 이후에 이제 골키퍼 펀칭이 조금 이제 애매했고요. 지금도 사실상의 직접적인 슈팅이나 마찬가지예요. 박후영 선수가 너무 강하게 찼을까요? 골대가 비어있는 줄 알았는데 어느새 홍건우 선수가 막아냈습니다. 자, 홍건우 선수가 스피드나 이제 반응 속도에 있어서는 좋은 선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신만의 장점이 분명히 있는 선수고요. 저 영서중학교 강하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붉은색 유니폼을 입고 있는 영서중학교 선수들 후반전 들면서 아주 강력한 모습이고요. 이게 주심 맞고 이제 굴절이 됐습니다. 동원중학교
왼쪽에서 공격을 시도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자 혼전 상황에서 동원중이 잡아냅니다. 자 후반전 30분을 지나고 있고요. 자 좁은 공간인데요. 자 그래서 최창기 최창기의 선방이 있었습니다. 자 지금 상황 상당히 좋았는데 잘 차고 잘 먹었다는 말이 딱 맞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최창기 선수가 오랜만에 카메라에 잡혔고 멋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시 한번 크로스가 올라가고요. 영서중학교 선수가 잡을 때 자 아직은 완전히 걷어내지 못했고요. 자 동원중으로서는 장점이 전방에서부터의 압박을 강하게 이제 해줄 필요가 있는데요. 네. 영서중학교가 오른쪽으로 공격을 시도합니다. 패스가 좋았고요. 김진영이 자 다시 한번 내준다는 것이 조금 강하게 맞았던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좁은 공간에서 패스가 이어지면서 위력적인 오른발 슈팅이 나왔고요. 최창기 선수도 자리를 잘 잡고 있었습니다. 황우성 선수가 이제 찼었고요. 자 동원중이 한 골을 더 넣게 된다면은 오늘 경기는 정말 뭐 박빙의 경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뭐 두 팀 다 원하는 상황이 무승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상당히 오늘 경기 재밌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자 3대2까지 영서중은 잘 만들어냈고요. 경기를 잘 마무리해야 되겠고 동원중은 이대로 경기를 끝낼 수는 없을 겁니다. 자 한 번 두 번 접었고요. 동원중학교 자 잘 열어줬죠? 이쪽으로 열어줍니다. 태클 그러나 걷어냈고요. 때려야 돼요. 한 번 두 번 슛! 최창기 다시 슛! 자 계속 슈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아직 동원중학교 공격이 이어지고 자 기회가 있구나. 왔을 때 살려야 되는데요. 자 최창기 선수 계속된 선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눈부시네요. 이 최창기 선수가 전반전에 이제 실수를 많이 하려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영서중학교가 이번엔 역습입니다. 중앙으로 볼을 몰고 나가고 있고요. 오른쪽으로 열어줍니다. 자 한 골도 넣으면 세기 골인데요. 그렇습니다. 태클이 있었는데요. 자 그 전에 들어간 상황이었기 때문에 공간은 상관이 없었고요. 그렇습니다. 정당한 태클이었습니다. 동원중학교 자 이제 빠르게 진행하라는 코치진들의 계속된 주문이 있는데요. 자 연결까지 좋았고요. 그렇습니다. 좁은 진영을 2대1 패스로 밀고 나갔었는데 휘슬은 울리지 않습니다. 자 지금 두 선수가 넘어져 있기 때문에 바로 경기가 중단이 됐고요. 공을 이제 바깥쪽으로 걷어냈고요. 자 영서중 6번의 오기성 선수가 이제 그라운드에 넘어져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의료진이 이제 경기장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발목 체크를 본인이 하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는 발목 부위에 어떤 이렇게 충격을 받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본인이 이제 직접 경기장 바깥으로 나가는 거 봐서는 아직은 이제 큰 부상은 아닌 것 같은데요. 약간은 발을 절고 있습니다. 자 이게 오른발 슈팅이 두 번째 슈팅이죠. 자 저럴 때는 솔직히 슈팅을 하는 척하면서 살짝 한번 더 쳐놔도 되거든요. 그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자 하지만은 선수들이 아직 경험이라는 이제 무기가 장착이 안 됐기 때문에 저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인지를 못하고 이제 바로 슈팅까지 날렸는데요. 그렇습니다. 동원중학교에 이제 후반 교체돼 들어갔던 44번 황승경 선수가 이제 앞쪽으로 넣어줬고요. 계속 동원중학교의 공격입니다. 자 동원중학교도 분위기를 많이 끌고 왔습니다. 연속된 오른발 슈팅이 상당히 좋았고요. 최창기의 슈퍼 세이브가 이어지면서 이제 아쉽게도 골은 이어지지 않았고요. 이제 영서중으로서는 선수들이 많이 내려앉아 있는데 아직은 또 안심할 수 없는데 조금 지키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대신 잠그려면 확실히 잠궈야 합니다. 자 이번에는 영서중학교의 공을 선언했습니다. 자 후반전 35분이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추가 시간이 약간은 있을 텐데요. 자 중등 리그 같은 경우는 이제 전후반 40분 경기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최창기 앞쪽으로 길게 쳐줬고요. 영서중학교가 잡아냅니다. 김진영 자 동료 선수를 찾다가 본인이 직접 해결할까요? 돌파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슛. 자, 공격수라면 역시 이러한 면도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자, 중등리그가 이제 토너먼트 경기에서는 35분씩 전후반이 적용이 되고요. 이제 네. 리그제에서는 40분씩 적용이 되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도 이제 체크해줄 필요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홍건호 선수가 앞쪽으로 길게 차줬고요. 센터라인 부근에서 앞쪽으로 다시 한번 영서중학교 김우성에게. 김우성 패스가 좋았습니다. 그대로 왼발 슛. 부정확하게 맞았군요. 자, 어떻게 보면은 저렇게 슈팅을 함으로써 또 선수가 조금 더 이제 계속해서 감각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뭐 경기 막판에 왔기 때문에 선수로서는 뭐 동료들에 대한 연결보다는 본인이 직접 또 한번 감각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어요. 자, 오늘 동점골을 넣었던 장용준 선수가 자신감 있게 한번 슈팅까지 이어져 봤습니다. 자, 휘슬이 울렸고요. 동원 중에 골이 선언됩니다. 자, 조금 빠르게 진행해 줄 필요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자, 길게 골문 앞까지 붙여줘야 되겠죠. 자, 동원중학교. 자, 3대2로 뒤지고 있거든요. 헤딩. 자, 혼전 상황. 영서중학교가 먼저 걷어냅니다. 자, 돌아서고 있고요. 자, 옆줄 따라서 돌파하고 안쪽으로 이어줍니다. 2대1 패스로 공간을 만들고 있고요. 자, 지금도 다섯 선수 조금 길었군요. 선수들 간에 조금 아쉬운데요. 정유철 돌파를 시도하는 모습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자, 동원중으로서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이제 코치진에서는 경기를 빨리 진행하라는 어떤 주문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전방으로 볼을 연결하라는 지시가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고요. 네. 코치진으로서는 이제 애가 탈 수밖에 없거든요. 자, 코칭 스텝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골문 앞에 가야지 이제 슈팅을 시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죠. 네. 자, 동원 중 2번 황우성이 잡을 때 이제 파울이 있었고요. 자, 이제 이것은 이제 프리킥이 진행될 때에 공이 정확한 위치에서 차지 않았다는 것 같고 다시 한번 프리킥을 동원 중이 차겠습니다. 자, 좋은 찬스입니다. 동원중학교 31번 교체해 들어갔던 정민우 선수가 이제 자, 공을 차겠고요. 롱킥을 통해서 골문 앞에서의 한번 경합을 시도를 해봐야 되겠죠? 앞쪽으로 잘 차줬습니다. 헤딩. 김우성이 공을 찾아갑니다. 자, 뺏어냈고요. 정희철. 자, 그대로 돌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해결할까요? 자, 옆줄 바깥으로 나갑니다. 자, 혼자는 조금 힘들었죠? 동료 선수도 이제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밖에 없었고요. 자, 이제 후반전 종료 시간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희철 선수의 어떻게 보면 의도대로 된 거예요. 조금 시간을 지연하면서 본인의 볼을 만들겠다 이런 의도가 있었을 텐데요. 그렇군요. 아주 영리한 플레이군요. 앞쪽으로 장용준이 이제 드로잉 해줬고요. 자, 휘슬이 먼저 울립니다. 자, 동원중학교 선수들 조금 빨리 볼을 처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앞선으로다가 길게 연결을 해줬지만 연결까지는 안 됐고요. 네. 네, 전반전보다는 조금은 많이 무리해진 이런 모습들이 비춰주고 있는데요. 자, 워낙 오늘 무더웠던 날이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이제 부담이 됐던 게 이제서야 나타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 2대1 패스를 시도하려고 했는데 이미 그것은 간파가 됐습니다. 정민우 선수가 다시 한번 드로잉. 자, 백헤딩으로. 하지만 영서중학교가 잡아냅니다. 자, 시간이 없긴 하지만 그렇다고 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영서중 14번 김우성 선수가 이제 공을 잡았고요. 앞쪽으로 드로잉 해줍니다. 자, 영서중학교의 추격은 김우성의 페널티킥으로부터 시작했거든요. 이후에 약 10분여 동안 3골이 터지면서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자, 이제 정규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오, 지금 찬스인데요? 자, 왼쪽으로 열어주고요. 대기심은 추가시간을 2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안쪽으로 크로스 올라갑니다. 단독 찬스고요. 슛! 아하!
슈팅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아, 지금 상황 너무 아쉬운데요? 그렇습니다. 자, 아직 2분이라는 시간이 이제 더 추가 시간으로 적용될 거니까요. 동원 중으로서도 몇 번의 찬스는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경합 후에 세컨볼에 대해서 동원 중 선수들은 대비할 필요가 있고요. 자, 또 논스톱으로 바로 연결해줬고 슛! 슛! 자, 그대로 아직 나가지 않았습니다. 슛! 슛! 최창기! 자, 저기에 골키퍼 손에 걸리나요? 자, 지금 이제 넘어진 선수 주위로 선수들이 이제 모여 있는데요. 자, 계속해서 선수들이 플레이하는 과정에서 이제 수비 선수가 부상을 당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자, 5번 황우준 선수가 아닐까 싶은데요. 아직 이제 등번호가 정확히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자, 영서중 선수가 넘어져 있습니다. 자, 시간이 이제 조금 지연되고 있고요. 의료진이 이제 경기장 안쪽으로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자, 괴로워하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그대로 슈팅이 이어졌고 아 이미 이 과정 전에 수비수가 넘어져 있군요. 이제 경합하는 볼 경합하는 장면에서 이제 몸싸움 도중에 넘어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발에 걷어 차인 것 같기도 하고요. 다시 이제 경기가 다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시 게임을 뛸 수 있다고 이렇게 사인이 들어왔고요. 자, 코너킥이 진행되겠고요. 올라갑니다. 헤딩. 그러나 최창기 잘 나왔습니다. 자, 정규 시간 후반전 40분은 모두 지나갔고요. 자, 동원중으로서는 한 번의 찬스를 살려볼 필요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한 번, 두 번 정도의 찬스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영서중학교 선수가 먼저 나와서 길게 차냅니다. 자, 이제는 추가 시간에 대한 추가 시간이 이제 주어질 것 같습니다. 황우준 선수가 이제 부상을 당했다가 일어섰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이 더 적용되겠습니다. 자, 이제 장용준 영리하게 앞쪽으로 나서 끊어졌고요. 자, 영서중 선수를 몸을 던지면서 막아주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앞쪽으로 계속 동원중 선수들도 나가고 있고요. 자, 장영준이 영서중학교의 공격이 오히려 진행됩니다. 자, 한 번 정도의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동원중학교 오히려 영서중이 따내는군요. 자, 말씀드린 순간 경기 종료를 알리는 휘슬 소리가 울렸습니다. 서울 영서중학교와 동원중학교, 동원중학교와 영서중학교 경기가 종료되면서 3대2로 영서중학교가 승점 3점을 따냈습니다. 자, 전반전만 놓고 본다면 동원중학교가 또 한 번의 승리를 가져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네. 역시 축구는 알 수 없다, 공은 둥글다 이런 말처럼 영서중학교가 후반전에 대역전극을 펼치면서 승리를 가져왔거든요. 네. 자, 이것으로 영서중학교는 승점 23점이 되면서 3위권까지 이제 노려볼 수 있고요. 이제 경기가 진행된 다음에 그것은 지켜봐야 되겠고요. 상당히 반가운 중요한 승점 3점이었습니다. 영서중학교. 자, 영서중학교로는 이제 중상위권으로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동원중학교로서는 오늘의 조금 아쉬운 점들을 보완을 해서 다음 경기를 준비해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012 대교 눈높이 전국 중등 축구 리그 오늘 서울 남부권역 경기 보내드렸고요. 영서중학교가 동원중 상대로 3대2로 승리했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오늘 중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캐스터 소대수였고요. 해설에는 백강현 해설과 함께했습니다. 여기는 서울 불암산 경기장입니다. Is a brand new song by the Arctic Monkeys. It's called Are You Mine? Take it away, honey. I'm up a bit on a string, Tracy Island, time traveling diamond, could a sheep heartache come to find you for in some velvet morning? It's too late. She's a silver lining, Lone Ranger riding through an open space. In my mind, when she's not right there beside me.